네, 저는 그 2세트와 이번 4세트 초구를 놓쳤을 때 이제 히데우리에 선수의 이제 플레이 봤을 때 네. 아직 100%는 아니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죠? 실전 경기에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키스가 살짝 나면서 아무래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거 키스가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네. 네, 들어가다가 지금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보시죠. 일목적과 툭하고 밀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오차가 꽤클 법한데. 네. 자, 그러면서 이게 플로크샷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다음 배치가 좋게 섰다는 게 중요한 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뒤로 돌려치기 배치. 이게 당구가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죠? 네. 몸이 좀 이렇게 꼬여져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 아, 길게 치는 게 좋지 않은데. 이거 이것도 키스가. 키스로. 자, 방향이. 한번더 키스. 와, 이거. 네. 와. 자, 이거 이번 세트에 히데오리에 쪽으로 행운의 여신이 약간 좀 가까이 앉은 느낌이죠. 네.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근데 이럴 때는 타임아웃을 한번 쓰는 것이 좋아요. 지금 히다우리 선수 성격상 네. 이게 되게 민망해하고 되게 미안해하거든요. 타임아웃이 있거든요. 네, 타임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아이고, 인사할 때도 되게 눈도 못 마주치고 저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인사하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인사하고 나서 표정에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배치가 일단은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자, 뒤에 공을. 그건 안 보이죠, 그죠? 네, 뒤에 공이 지금 만약에 보인다 치면 지금 근데 화면상으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뒤에 공이 보이는 아, 상황이잖아요. 보이네요. 네. 네. 아, 이거 쫓아가긴 하는데요. 자, 이거 설마. 어허! 아, 오늘 우와! 마지막까지 행운의 득점이. 네. 손을 모아서 빕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따 우리.